그럼 총무과부터 주연부를 보고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이 2014년 상반기 공로연수자 행복한 미래세계 교육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공로연수자에 대하여 지금까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이탈하여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 교육은 교육의 내세화를 기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입니다. 교육기관은 2014년 4월 14일부터 4월 23일 8일간이며 서초구에 있는 퇴직자를 위한 전문기관인 중앙IP에서 상반기 공로연수자 19명에 대하여 60시간 실시합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공로연수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미래설계, 일자리설계, 인생설계, 현장체험교육으로 실시합니다. 퇴직 예정인 공로연수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중한 자산으로 제2인생의 삶과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교육과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로구 마을지원단 운영 사항입니다. 종로구 마을지원단이라는 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 마을생태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마을 현장에서 마을 활동의 멘토로서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활동을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간 5층의 마을 지원실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마을 공동체 맞춤형 상담을 하는 마을 상담실 운영, 마을 생태계를 지원하는 마을 지원단, 지역별 마을 카페를 개최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마을 교육 협력, 마을 공동체의 자료를 기록 관리하는 마을 지원 자원 조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마을 공동체 주민 제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자발적 주민 참여로 이어지는 공동체 의식 함양 사업으로 우리 구 사업에 11건에 3,830만원, 서울시 공모사업에 8건에 1억 2,700여만원으로서 총 19건에 1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공모 일정으로서는 우리 구 하반기 주민 제한 사업은 5월달에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고 서울시 사업은 부모 커뮤니티, 우리 마을 프로젝트 서울시 주민 제한 사업으로서 4월과 8월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자발적 주민 참여 제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자원을 연계하여 주시고 제한자 이주가 아닌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지원단을 적극 활용해서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과 신규 참여자를 발굴하고 부서 담당자께서는 주민 제한 사업자 보조금 관리 시스템 입력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도림은 제1구역 부의재산 매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림은 제1구역은 교남도 62번 2-1번지 일대 면적이 약 한 15만 1,700평방미터 규모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2010년 9월에 사업 시행인가와 12년 4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서 구유재산이 약 2만 평방미터가 있는데 이곳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 토지는 무상 양양했다가 시설이 완공되면 다시 기부 체납을 받을 면적이 약 한 1만 5,5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우리 구가 조합에 매각할 면적은 4,312평방미터로 정확한 가격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알겠지만 대략 매각 추정가액은 약 268억 8,400만 원 정도가 되며 그 중에 우리 구가 다시 교남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할 토지 가액이 약 94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액을 제외하면 실제 매각 수익가액은 175억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3월 19일 조합으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기 위해서
매각 대상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 가격을 산정하고자 한국 감정운동 이계 법인의 토지 가액을 가액 평가를 의뢰하고 또 매각에 대한 적부를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부하여서 심의하고 심의가 가결되면 그 위에 매각 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승인이 되면 감정 평가 두 개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에 감정 평가 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매각을 체결하고 이후 사업이 완료되면 되어 준공 이가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 운영체제인 인도 XP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기시 보안 강화 철저에 대하여 홍보 전상 과장이 보도드리겠습니다. 2001년 출시된 인도 XP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 지원 서비스가 지난 4월 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각종 보안 침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인도 XP PC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윈도우 XP 컴퓨터 현황입니다. 우리구 총 컴퓨터 현황은 1586대로서 2009년 이전에 구매한 PC는 460대로서 PC 교체 대상이며 2010년에서 12년까지 구매 PC는 817대로서 윈도우 7 운영체제로 전환 대상입니다. 따라서 윈도우 XP PC는 총 1277대이며 윈도우 7으로 2013년도에 최신 버전으로 구매한 PC는 309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구 보유 PC 1586대 중에서 교체 및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대상은 1277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PC 보안 대책입니다. 2010년 이후 구매 PC 817대는 금년 12월까지 윈도우 7으로 우리구 유지보수 용역업체를 통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업그레이드 전환할 예정이며 2009년 이전 노후 PC 460대는 금년 10월까지 전량 신규 PC로 구매하여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기정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은 2억 3,4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 예산에 190대 정도의 1억 6,500 정도를 추경 예산으로 신청 확보할 예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 자체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안 활동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전용 백신을 통한 1회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및 치료를 하고 PC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파일 점검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차단 적용 등으로 보안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사이버 침해 대응 종합 상황실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 협조 사항입니다. 이교체 PC에 중요 자료 저장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삭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인터넷을 통한 출처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은 설치 및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이 제7회 단종비 정선화와 충북문화제 등 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사랑음악회는 4월 19일 토요일 19시에 창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정선화와 충무제왕은 4월 22일 화요일 15시에 동남동에서 개최가 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충무과를 비롯한 7개 부서의 과장님과 동장님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셔서 본 사업의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하는 희망을 한 걸음 나눈 것들 대회를 4월 19일 토요일 공 9시에 개최를 합니다. 장소는 경북군내 동편 주치장에서 진행을 하고 집결 시간은 공 9시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동북구 장애인 체육회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구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을 통한 인왕산 자락길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한 문화생태 탐방로 정비 사업에 응모하여 1억 원의 자본 사업의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고은옥주과 협의해서 필요한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중요 복지시설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에 관한 건립입니다. 2014년 1월 2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진도율 81%입니다. 보훈처로부터 국비 3억 8,600만 원을 지원받았고 향후 지급되는 공사비는 국비에서 먼저 지급하겠습니다. 4월 30일 준공하고 5월 9일 개관식을 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학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012년 10월 5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5%입니다. 5월 3일 준공하고 5월 16일 개관식을 하겠습니다. 무학 현대 임대아파트 경매관건입니다. 2013년 12월 글 설계 용역 착수하였고 4월 18일 설계 용역이 준공됩니다. 설계가 다소 늦어졌는데 당초 계획이 없던 엘리베이터 설치 등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4월 말일 공사 발표를 하여 5월 20일 착공식과 함께 공사에 들어가 10월 말경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부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34회 장애인날 행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 개최 일시는 4월 25일 금요일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우리 구청 한우리홀에서 300여 명을 모시고 유공자 표창과 함께 장애인 축제 행사를 펼칩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구청 광장에 5개의 부스를 설치해서 휠체어 수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생산품 등을 판매 운영합니다. 여기는 베이커리, 커피 등을 판매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청문과에서는 부대 행사에 따른 구청 주차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전 부서에서는 관내 장애인분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행사 당일에는 많은 분을 모시고 오셔서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장이 2014년 마을 경관 개선사업 공사 착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장은 3개소로 전원동 46일 길은 한양도성 가는 길 노후 계단길 개선공사이며 이화동의 낙담길은 낙산공원 가는 길목에 가로변 녹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동 평창문화로는 홍제청 수변 공간을 이용한 시설물 정비공사이며 모두 두 개소는 이미 착공이 되었고 그 이화동의 낙산길은 그 관련 부서 협조와 그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좀 연기 들어가겠습니다. 그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그 지난 연말에 이미 설계 용역은 준공이 되었고 그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인 만큼 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시공과 그 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그 주민들과의 탐방객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책임 증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학로 노조 및 도상적 취물 정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로의 노점과 노상적 취물 정비에서 문화지에 걸맞는 거래를 조성하겠습니다. 정비 대상 일시는 마로니에 공원부터 해와 로타리를 붙여서 서울대병원 동문까지입니다. 길이는 약 왕복 1300m 정도 됩니다. 이쪽 지역에 6월까지 실태 조사를 거쳐서 노점 지도부와 대화를 통해서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매대 축소와 시야 방해가 없도록 하고 특히 강제적 물리적 정비가 아닌 상생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대학로에 위치하는 각종 단체에서 기금 모금을 위해서 자선 바다회를 개최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우리과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전 취수과장 2014년도 재난대응 안전훈련
진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훈련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긴급 재난 관리 팀장 간 공조 협력 체계 구축으로 안전 관리 계획과 위기 관리 대응 매뉴얼을 실효성을 제고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 5월 10일 월요일에서 5월 14일 수요일까지 되겠습니다. 본 훈련은 풍수의 토의형 고사 훈련, 지진 대비 민방위 훈련, 신체의 소생술 훈련으로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2014년과 달라진 것은 위기 관리 대응 능력 제고 위한 실행 기반 훈련을 2013년까지는 이해했었는데 2014년부터 이해로 강화되었습니다. 추진 일정은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조 상황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훈련 근무자 명단 및 근무의 철수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은 나에게 우리야 2014년 정신건강의 날 행사에 대하여 건강정책과 보고하겠습니다.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여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입니다. 4월 29일 화요일 오후 1시 반에 서울 역사 박물관 광장에서 열리며 참가 인원은 약 150여 명이 될 것입니다. 행사 내용은 식전 행사로 정신건강 체험마당과 일부 기념식에 이어서 2부 문호 드라마와 대중매체로 본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협조사항으로는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에서는 직면단체와 주민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저희 직원들께서도 참석하시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청원협조도입니다. 네, 자치 프로그램으로 복내의반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네, 복내의란 용비 여천과를 관연하게 맞춰 춤을 추는 강모 종합예술인데요. 세종대왕이 창제하였답니다. 그래서 16세기 중료까지 궁중 잔치가 있을 때 공연으로 내려오다가 일제치하에서 사실상 폐지되었답니다. 그런데 2006년에 국립국악원에서 문헌의 근거에서 운영에 가깝게 복원하고 또 2013년에는 숭실대 한국문예연구소에서 또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문예연구소에서 이제 궁중문화 전파지로 적정지역을 물색하다가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화를 세종대왕 탄신지에서 전파함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먼저 세종문화를 각국에 접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안건 상정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해서 5월 13일을 개강 예정으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의 횟수는 주 1회, 매주 화요일 회당 2시간씩 이제 진행하겠는데요. 이번 이제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해서 지속 유지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가 되고 주민들이 생소한 프로그램으로서 홍보에 집중해서 추진을 잘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학동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무학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저소득층 사랑의 빵 전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무학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계층을 발굴하고 어려운 이웃을 지원 보호함으로써 무학동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지역복지 전문가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고자 시약지역의 통장님들, 적십자 봉사요원, 어린이 도서관장 등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 방안을 말씀드리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의 지속적인 발굴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기적인 기금 마련을 통해서 동실정에 맞는 복지 사업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사랑의 빵 전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 30명, 경로당 4곳, 저소득 어린이들이 대상인 방과 후 한우리 공급 한 곳에
국제 라이오스 유 종로클럽에서 재료비를 부담하고 적십자 공사단에서 재빵 재능기부를 통해서 무학동 복지협의체 13분의 회원님들이 봉사활동과 함께 400개의 빵을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단초도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므로써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돌봄이 있는 종로를 구현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지역 내의 자원발굴을 통해서 수급권만으로는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한 복지 체감도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신 이동장인 틴틴 사회안전망 공사대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 노인 및 장애인 중증질환 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그 전화 모니터링과 방문 안부 확인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 봉사대회를 구성 운영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그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기간은 4월 10일부터 8월 말까지 하도록 하고요. 참여 대상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추진 방법은 그 참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평일 오후 및 그 주말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요. 가구 방문 시에 3인 1조로 하여 그 예기치 않은 그 문제 상황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원봉사 포탈 1365를 통한 모집 관리 및 그 실적을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그 동해 그 복지 산업지대 발굴단과 연계해서 일감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정기적으로 봉사활동 및 1대1 절연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범적 참여자에 대해서는 표창 및 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부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군요. 박수를 좀 크게 치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박수가 좀 작았죠? 우리 스스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그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 관련해서 현장 평가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그 반대하는 일부 주민분들이 계셔서 많이 걱정을 하고 사전에 정말 그 각 부서 또 우리 주민과의 긴밀한 협업 소통을 통해서 정말 어제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우리 창신 이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장님들, 또 우리 그 구정에 적극 협조한 우리 주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어제 또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아마 그 금주 중 아니면은 다음 주 초반에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과장님 관계자분들은 일단 시의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그 창신 승인 지역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정부에서 규제개혁 관련해서 아주 힘을 싣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이 규제라는 거는 사실,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없애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어떤 경제 관련 규제는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 규제, 뭐 환경이라든지, 안녕, 질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규제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규제들이 전체적으로 뭔지 종합 점검을 반드시 좀 하셔서 그 규제의 존치 여부 또 그대로 둘 건지 또 없앨 건지 개선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 고민하는 그런 회의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주제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규제들 종합 점검을 해서 그 규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같이 보고하고 그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그 작년에 우리가 평가를 뭐 좋게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잘못 받은 부분도 있고 있긴 한데요. 3월달에
금년도 예상된 각종 평가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준비 계획을 보고하고 또 토론하고 또 최근에 내부 방침을 정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가 사실은 뭐 서울의 1번구 또 대한민국 중심 뭐 한양 그 2조 500년 도심 도성안 그렇지만 사실은 외형에 비해서 내실이 좀 취약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예산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종 평가 이런 부분에서 담은 몇천만 원 매덕이라도 열심히 평가를 준비해서 받아서 그게 또 받아오면 우리 세입에도 기여가 되고 그 세입은 곧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향상, 생활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오늘 또 관광체육과에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관련해서 사업비를 1억을 받았고 또 최근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소고를 해주셔가지고 교육 우선 지원군가요?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또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가능하는 각종 그 지원 사업들을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총무과에서는 그 최근에 뭐 그 선진지 시찰, 해외 여행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이런 거 할 때 우리 그 인센티브 또 사업 유치한 그런 담당 유공 직원들은 반드시 우선해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늘 느꼈던 일들. 우리 참모부서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뭐 부서를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감사담당과 또 총무과, 기획예산과 참 정말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서 보면은 다른 부서에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최근에 감사 점검들 많이 하는데요. 그 수감자, 또 피감자 입장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역지사지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뭐 인사 업무 또 청사 관리 여러 가지 고생이 많긴 하지만 하여튼 저기 외곽부서 또 동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적 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즘에는 우리 그 전문 계약직이라고 임기제 계약직 직원들 한 7, 8분들하고 격주로 그냥 허심탄회하게 하는 토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공통적인 얘기가 우리 기획예산과 요구 자료들이 너무 많다. 그죠? 또 그 자료들이 뭐 각 팀별로 또 다 달리 요구를 하고 이미 제출한 자료를 또 요구하고 해서 되게 그 업무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자료 하나 요구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급적 부서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신중을 기해서 하고 기왕에 받은 자료를 재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 청장님들도 계시지만 6월 4일이면 이제 우리가 그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안행부에서 우리 선거 플래카드 때문에 어젯밤에 뭐 전화를 엄청 받고 정비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직업공무원들은 정말 선거의 중립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업공무원들의 자존감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어라도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서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한 행위들이 노출이 돼서 또 적발이 돼서 우리 구에 부담을 주고 위신을 깎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간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3월 6일부터 이미 서울시에서 특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는 이제 시구 합동으로 집중 감찰을 또 실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부님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 직원분들 이런데 적발이 돼서 좀 부적절한 사례가 없도록 좀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장기 휴가, 장기 근무자에 대한 20일 최대 휴가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그 해외여행 또 휴가, 연가 이런 게 자제인데요. 특히 청장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 5급 이상 간부들이 집단으로 어디 무슨 여행을 간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결제 안 할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노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결제를 안 하면은 부구청장이 인정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그 사전에 안분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정로 가족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사람 중심 명품 도시라는 책이 한 권씩 놓여 있습니다. 책 보셨죠? 네, 책을 따끔하게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만든 것 같은데 이 책은 여러분과 제가 지난 4년 동안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또 함께 노력한 101가지의 사업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성과를 본 사업도 있고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사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로가족 모두가 명품도시, 사람 중심의 명품도시라는 슬로건 아래서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쏟은 열정에 대한 하나의 기록입니다. 우리 종로가족 여러분, 넉넉하지 못한 살림과 또 구도심이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구정운영의 주체로서 또 목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또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그 피나는 노력에 17만 종로 구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종로를 세계적인 문화유적 도시로도 만들고 또한 지속발전 가능한 건강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울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강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